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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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어머. 나 올 때마다 소름끼 쳐. 이렇게 민간이 이쪽은 생각을 못했네. 이든이 장난감 위주로 여기에다 좋아하는 것들을 다 설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방에서 좀 그렇지. 놀고 하다 보면 좀 정이 좀 들고 그야말로 어떤 날은 여기서 뭐 조립하다가 졸려서 쓰러져 자게 되는 그날까지 모든 장난감을 이 방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침대 위치를 바꾼 게 훨씬 좋은 게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문을 다 열면은 여기가 통할 수 있게 해서 잘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게 가벽처럼 맞아요. 공간을 딱 끊어버리니까 네. 우리 이든이가 이 방에서 정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또 뭘 한 게 있는데 저 혹시 끝에 봤어요. 네. 저거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정말 더 눈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눈이 아닌 맞아요. 이든이가 더 좋아할 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왜냐면 또 네. 밤에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 야광이야? 야광. 야광이네. 여기가 꼭 밤하늘이 산 위에 야광을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겠는데 기존의 그 벽장 색깔이 이제 전체 인테리어 가구하고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이든이한테 느끼기에는 조금 무겁고 약간 좀 어른스러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밝게 재밌게 여기서 놀다가 진짜 잠들 수 있도록 형광 시트지로 이렇게 한번 발라봤거든요. 이 방을 사실 이든이가 그렇게 불도 켜고 좀 무서워하고 잘 안 들어오니까 다른 공간으로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취약을 하면요 금방이에요. 맞아. 아이는 또 금방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또 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중에 이든이가 이 방에서 자기 시작하고 좀 집중력을 키워서 공부해야 될 때는 장난감을 좀 빼고 책상만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겠네. 지금 이거, 이것만 빼도 공간이 그렇죠. 그렇죠. 아예 공부는 저학년 때 거기서 하고 여기서 놀다 보면 이 방이 정이 가지. 네, 내 방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이든이가 이 공간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꿈속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어떻게 좀 그럴 것 같으세요? 것 같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를 어지르면서 엄청 행복해 할 것 같은 게 벌써 상상이 되고 사실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여기부터 와볼 것 같아요. 자기가 생활했던 공간이니까. 너가 들어가 봐. 여기는 너의 방이야. 짜자잔! 어? 이유미 여기 있었네. 언제 먼저 들어갔어? 어? 이유미 여기 있었네. 언제 먼저 들어갔어?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저기 보고 있어봐. 하나, 둘, 셋. 마술이다. 야광. 야광. 거기 다 야광이야. 알았어, 미안해. 침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지? 응, 이유미는 이렇게 놀 수도 있어. 어때?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나 여기서 인형놀이 하고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응?